집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그렇게 하니까 아 좀 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뭐죠?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러닝 클래스 이런 거 아니면 어디 크루? 계속 뭐 그렇죠? 러닝 크루도 많이 속해 있는 게 있고 클래스도 되게 여러 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 이제 원래는 안자 스페이서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자 스페이서와 트레이닝데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했었고 같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가민 페이서가 돼서 가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 된 거예요? 한 1년? 얼마 안 됐구나.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처음에 연락이 와요? 인스타 보고 잘 뛰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잘 뛰시고 네. 팔로우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은 러닝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 씬에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인스타그램도 전혀 안 하다가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올려볼까 해서 그냥 그렇게 재미삼아 올리다가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처음에는 그래서 러닝 인플루언서 그래서 어쩌다가 됐는데 네. 장단점이 있나요? 아 이건 좀 불편하다 뭐 아니면 이래서 좋다 일단 단면적으로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장점은 너무 감사하죠. 약간 인스타그램으로 저를 보시고 대회장이나 이제 훈련을 할 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전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 달리기로 친구도 얻고 그렇게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더 달리기 열심히 해야겠다는 약간 아무튼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뭐 주로에서든 예를 들어서 회님 화이팅 하면은 좋네요, 그렇죠? 아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번 JTBC 마라톤을 뛰면서도. 진짜 너무 감동과 동시에 제가 사실 이번 8, 9, 10월 이제 JTBC 마라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런택이 아닌 되게 뭔가 몸이 다 다운돼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달리는 게 재밌지가 않다 막 약간 이 정도까지 왔었는데 오히려 JTBC 마라톤에서 많은 러너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제 진짜 응원 많았죠. 응원을 받고 막 전 너무 감동과 행복과 아 그렇구나 약간 아 이런 게 인류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달리는 이유가 이거다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감사했었어요. 저는 이제 인스타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은 엄청 에너지가 진짜 엄청 막 옆에서도 막 느껴질 정도인데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MBTI는 인스타마다 알 수 있듯이 저는 ENFP입니다. ENFP가 좀 유명하지 않나? 그쵸? 그쵸 이제 밝고 명랑하고 약간 그런 엄청 활발한 성향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있는 거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약간 정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없고 다 이렇게 착착착 누가 봐도 FP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제가 봐도 아 전공은 어떤 거를 전공하신 거예요? 운동과 관련된 전공 운동과 관련된 전공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는 일단 전통연희학과라는 국악과 8년에 희롱한 희자를 써서 굿도 하고 탈춤도 추고 상모도 돌리고 연기도 하고 옛 것을 살리는 음악을 하는 과가 있어요. 왜 그 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 원래는 제가 서양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전공했었는데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이제 손편지라는 음악을 보고 나도 무대에서 이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해보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을 엄청 하게 돼서 바로 그렇구나.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날. 아 진짜 화끈하긴 하구나. 아 여기서도 약간 성향이 좀 나오네. 그래서 그런 관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네네 그런 공연을 연주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러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뭐 사람들이 뭐 나이대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람이 되게 많다든지 생각보다 어떻다 뭐 이런 거? 사실 수요라기보다는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저도 팀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는 여성 팀에 소속돼서 거기서는 이제 창작 위주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공연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 다 같이 볼 만한 공연도 있고 약간 현 시대에 맞춰서 조금 창의적인 공연 활동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혜님이 하시는 게 악기를 다루는 거 아니면 좀 춤 같은 걸 추는 거? 정말 이 전통연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다룬다. 옛날 같은 경우 광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정말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상모를 돌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러닝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뭐 마일리지든. 일단 저는 많이 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항상 주단, 월간 마일리지를 보면은 150에서 300은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러니까 되게 200 넘어가면 사실 되게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뛰는 거긴 한데 제가 워낙 산도 장거리 트레일러닝을 좋아하고 또 로드 자체도 자주 달리는 편이라서 심심치 않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근데 트레일러닝은 100K도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0K는 준비를 어떻게 해요? 100K는 제가 총 이제 3번 완주했는데 그래서 다 정말 생각보다 좋은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따로 준비는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는 시기에 항상 100km가 있어서 그 LSD로 해서 이제 조금 거리를 채우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남산이든 오르막 훈련을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다음에는 준비할 때 좀 장거리를 몇 번 뛰어보고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랜스제주가 언제 나가셨던 거예요? 100km를 언제 나가셨어요? 저 작년 트랜스제주 100이 처음이었고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 두 번 뛰었습니다. 올해도 나가셨었고? 네, 올해 TNF라는 대회와 트랜스제주를 연주했어요. 올해가 그렇게 날씨가 좋았잖아, 그쵸? 날씨가 좋았어요. 너무 부럽다. 근데 저는 비가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비가 너무, 너무 춥던데, 비 오면? 저는 모든 대회가 비가 오는 날 항상 기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악조건일 때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JTBC는 얼마나 뛰셨어요? 저 이번에 좀 못 뛰었는데 한 3시간 25분 정도 뛰었어요. 가볍게 그냥 7년으로 그렇죠? 조금 인상도 썼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게 뛰긴 했어요.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저는 빠르지 않아도 좀 즐겁게 뛰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 진짜 막 너무 질질 끌면서 힘들게 처절하게 하긴 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무슨 운동 하셨었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그냥 그 뭐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 정도였습니다. 아, 뭘 배우진 않고? 네, 뭐 줄넘기 같은 거는 되게 음악 줄넘기를 했었어요. 음악 줄넘기.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추천해 주시면.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 안 후회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유산소성 운동을 싫어했는데 유독 그래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줄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거 덕분에 키가 되게 많이 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아 줄넘기도 네. 하고 하면서 집안이 다 작은데 저만 보내요. 그래서 그게 좀 음악 줄넘기 때문인가? 라고 다들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의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신장은 160이었는데 제가 지금이 169 정도거든요. 되게 많이 컸습니다. 음악 줄넘기를 했다. 줄넘기를 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MFP의 성향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다쳤어요. 정말 안 부러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러질 정도로 네. 다쳤다고?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물구나무서기 하다가 손가락 다 부러지고 피구랑 축구하다가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몸을 사용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근데 몸 쓰는 걸 좀 좋아하게 타고나긴 했네, 그쵸? 그쵸, 그쵸. 물구나무서기도 되는 애들이 하거든요. 될 것 같은 애들이 하잖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남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 이거 봐봐 내가 해볼게 그래서 한창 세븐이 유행하던 시절 세븐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잦은 사고가 많았어요. 진짜 사건 사고가 항상 매년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 올 정도로 많이 다쳤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하다가 다치는 거 빼고는 또 근데 트레일러닝 또 좀 그래도 그냥 로드러닝보다는 조금 더 다칠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죠. 트레일러닝을 하다가 사실 뭐 엉덩이도 꼬매 받고 많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부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꼬맨 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엉덩방아라고 하니까 굴렀어요. 굴렀는데 네, 두 번째 트레이닝 러닝 대회에서 잘 못 뛸 때 방법을 몰라서 아마 그때 부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굴른 거를 이렇게 상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굴렀던 경험을. 나는 내가 굴른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이구 지금 생각해 그냥 상상만 해도 삭신이 쓰시는데 그럼 본인 생각에 본인의 몸이 이런 거 좀 약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는 거가 좀 느린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좀 보강과 재활을 엄청 강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막 끝나고 이런 게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약한 거는 또 더위도 아무래도 쉽게 난 확실히 여름이 싫다. 여름 좋아하는데 여름을 자꾸 탈 수가 오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연습 부족이죠 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상 같은 거 있었던 적 있어요? 네, 저는 부상 러너였어요. 아, 남들이 이번엔 좀 괜찮아 해이나라고 했을 정도로 좀 부상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욕심과 잦은 대회 그리고 많은 훈련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사지가 부족했지 않았나 보강 운동. 근데 계속 욕심을 내다 욕심에 보니까 욕심에 비해 보강 운동도 부족한데 막 계속 같이 이어나가고 그리고 공연을 중간중간에 해버리니까 이게 회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공연은 또 어쨌든 본업인데 그쵸. 스트레스도 있고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사실 마라톤 한번 뛴 것과 같은 그러니까.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연습이 항상 뭐 새벽에 있고 저녁에 있으니까 달리기 훈련하고 그것까지 해버리니까 다리에 피로도가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부상이 뭐예요? 저는 햄스트링이요. 아직까지도 조금 회복이 잘 안 됐는데 네, 조금 빨리 한번 훈련을 많이 겨울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피드 세션이 좀 많았었던 네, 고관절과 같이 그러니까 보통 좀 빠르신 분들이 아무튼 햄스트링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아. 대부분 스피드 러너들이. 그래서 저번에 인터뷰했던 런약사님도 햄스트링 때문에 계속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인구님도 햄스트링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하시고 아무튼 다 빠르신 분들. 요즘에야 러닝 붐이니까 다들 뭐 20대든 30대든 달리기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혜님이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달리기가 막 엄청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달리기를... 저는 특이하게 시작했어요. 남들 뭐 다이어트 뭐 약간 이런 목적성이 있는데 저는 그 코로나 시절 때 아무래도 공연이 많이 적어졌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때 친동생이 지역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이어서. 네, 친동생이 집에 혼자 있는 저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다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주일 하루에 3kg씩 나갔다 와라. 이거를 동생이? 권유했었는데 처음에는 30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약간 그렇게 해서 달리기 왜 해? 약간 이렇게 해서 그쵸, 했다가 진짜 그 일주일을 정확하게 다 지켜내고 나서 달리기를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이 왜 그랬을까? 왜? 너무 무기력해 보였나? 근데 제가 아니 집에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처음에 같이 살 때였었어가지고 막 집에서 혼자 뛰어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 좀 나가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그렇게 하니까 아 눈 이 눈 안 되겠다 이제 좀 잠깐 내보내야겠다 싶어서 약간 강아지 산책 시키듯이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좀 에너지를 쓰고 와라. 그래서 정말 그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만 하고. 달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좀 제각각이긴 한데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달리면서 이제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즌 러너의 입장에서 나는 왜 달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라톤 하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끝없이 나오는 목표 의식을 주는 게 달리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뭔가 항상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항상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뭔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이뤄놨는데 또 다음 목표가 보여 또 다음 목표가 보여 아 끝도 없지 이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와서 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표가 있는 거네 그쵸? 네. 그래서 다음 목표는 뭐죠? 다음 목표는 조금 풀코스 기록에 당기고 100kg 목표도 당기고 너무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했다면 못 지키면 안 되니까 그냥 즐겁게 지금처럼 목표를 채워가면서 훈련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쪽이나 뭐 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쪽은 사실 수치화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지금 러닝크루를 이끌고 있는 러닝크루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러닝크루는 띠크루인데 소란스런이라는 띠크루, 97년생인데 제가 아, 네. 97년 띠크루? 네, 띠별로 모이는 띠크루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크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보통 보면은 크루가 하나라기보다는 뭐 클래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크루 장으로서 그 크루는 몇 명이에요? 저희는 지금 7,80명 정도. 많다. 다 97년생. 친구랑 뛰는 로망이 있어서 소란스런이라는 크루를 만들게 됐고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네. 좀 부담 없고 좋다. 네 일주에 한 번은 사실상 저희도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러닝을 시작하는 20대들에게 20대 뭐 초반이든 중반이든 어떤 선배로서 달리기를 이렇게 해보면 좀 재미있을 거야 라는 그런 본인이 겪어본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대 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너무 많은 금전적인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정말 필요한 대회나 함께 달리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면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씩 목표를 이뤄나가는 재미도 있고 또 같은 일상 속에서 취미가 공유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저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의 발걸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와 대답이 너무 이상적인 다 생각해서 오셨죠? 아, 솔직히 5분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